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와러스 오디오. 얘는 블랙박스네요. 짠. 그러면, 오. 스티커, 그렇지. 여기에 이렇게 피크랑 다 들어있어요. 와러스, 우와, 녹색 괴물이 나왔습니다. 얘는 프리앰프 플러스 오버드라이브. 그래서 여기 톤이 되어 있네요. 게인, 톤, 볼륨. 오, 뭐가 없네. 생각보다 뭐가 없네요, 노브가. 되게 간단하면서 뭔가 볼륨도 사운드에 좀 영향이 미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자, 무게도 가볍고요. 250g? 그렇죠. 이하르. 자, 보이죠? 네, 이펙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기타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내일이죠. 내일입니다. 왕중왕전. 아, 기탐 2000회 특집. 네, 플러스? 네, 플러스. 왕주왕자. 네. 공개 방송이 내일입니다. 내일 월요일 7시 반 신촌 롤링스톤즈 여러분들 오세요. 근데 오랜만이죠, 이거. 공개 방송. 네, 우리 그냥 왕중왕전을 해도 공개 방송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예. 화면상으로 보여주고 500회 특집했고 1000회 특집했었나? 했었죠. 예. 네. 500회 때 하고 1000회 1000회 때 하고 아, 1000회 때 저희 워킹업터로 예. 했었구나. 근데 그리고 1000번이 지났습니다. 그치, 1500 건너뛰고 예. 2000회. 와우. 2500회 안 하고 3000회 할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한 2,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예. 같아요. 3000회 하면 몇 살이야? 아, 아니, 이거. 계속. 아, 죽겠습니다, 이거. 뭐 뭔가 압박이 계속 오는 것한 보름 남았는데 이거 아 미치겠네 이거 와, 진짜 벌써 이제 좀만 있으면 1월이고, 와우. 3000회까지는 어떻게 버티겠는데 네. 아, 뒤에 자리 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설마 이게 얼마나 3D 업종인데 그러니까 겉으로만 되게 좋아 보이나 좋아 봐요. 보이는데 예, 그런 말들이 몇번 들어가지고 내가. 그거 한번 막 3000회 때쯤에서는 공개 방송도 하겠지만 그거 한번 찾아보려고요. 후계자 후계자. 발표. 예, 후계자 발표 한번. 대원세 후계자 발표. 대박이다. 그래서 뭐 멘트는 정해졌죠. 뭐 이번엔 후계자를 없습니다. 뭐 이렇게 뭐, 됐죠. 그렇죠. 제가 말을 못할 때까지. 여기 앉아있을 기운이 없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 네. 막울 거야. 근데 이게 그 이제 제가 66년생인데 참잘 태어난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니까 왜? 그 헤비메탈 시작할 때부터 지금 지금의 모던 록까지 음악까지 왔으니까 그걸 다 섭렵하고 예, EDM까지 70년대, 80년대 악기까지 다 알고 이런 사람이 진짜 그 세대를 딱잘 없을 것 같아요. 살아오신 잘 없을 것 거잖아요.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 80년대생한테는 그때 아기 때뭘 알겠어. 그냥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듣고 주워 듣고 막 이렇게 한 거죠. 진짜 몸으로 살갗으로 배운 그 장인이라고 해야 되나? 장인인데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해야 되나? 아 이제 뭐 병들고 늙었죠 뭐아씨 뭐 염색도 아이고. 하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네. 아니에요. 전혀 그때 500대, 1회 때랑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자, 병호쌤, 오래오래 함께 하실 거고요. 자, 오늘 보이죠? 네, 왈러스의 보이죠? 페달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얘는요, 그쵸? 보이저 홀을 우주 공간에다 쐈어요. 그렇죠. 음성 샘플이랑 노래들. 척베리 노래를 넣어갖고 맞아. 보냈습니다. 저 락앤롤이 가갖고 퍼지고 있는데 지금도 진짜. 어디론가 우주를 헤매고 있겠죠. 가끔 그런 영상 나와. 보이저가 어디까지 갔을까? 뭐 그러니까 이런. 뭐 그런 거. 그리고 이번에 나사, 얼마, 몇년 전에 나사 그 국장이 바뀌면서 보이저를 돌려서 지구를 찍어보자. 멀리 갔으니까 왜냐면, 돌려서. 왜냐면은 인류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를 볼때그 느낌과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찍었죠. 찍었죠. 정말 흰점 하나가 딱 나오죠. 이게 지구라고. 얼마나 미개하냐. 여기에 우린 살고 우주의 있다. 한 점이죠. 그렇죠. 그 점에 먼지만도 못한 우리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좀 뭉클한 것도 있고요. 네, 그 보이죠. 그 뭔가 기원, 인류의 신기원을 위해 또 다른 인류를 찾기 위해 떠난,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이저를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이펙터도 오버드라이브예요. 프리앰프 겸 오버드라이브인데, 보이저의 뜻을 담아 뭔가 원초적인 뭐 네, 심기어 뭐 그렇죠. 예. 베이스 느낌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가져가려고 한것 같아요. 자, 우리 팬더에 물리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가가 크진 않아요. 네. 근데 볼륨은요, 상당히 역가가 약간의 좀 스무스하게 네.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있고요. 많이 올라갑니다, 볼륨. 근데 이게 확 커진다기보다는 좀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게 있고요. 톤도 변화가 그냥 일정한 레벨이라면 뭉개졌다, 그냥 약간 밝아지는, 약간 뭉개지고 약간 밝아지는 뭐 그런 느낌의 톤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보이저라고 해놓은 거니까 지구 대표 드라이브인가 봐. 그렇죠? 그렇죠. 우주로 우주인이 보내는. 우주로 보낼 정도로 예, 근데 그거에 우주로 보낼 정도로 하면 역과가 좀 낮네요. 네, 좀 이름이 거창하죠? 예, 거창해. 너무 네, 거창합니다. 그러네요. 보이죠. 다른 앰프로에서 좀더 부티크 그렇게 더 고사양으로 보이저라는 이름을 했으면 어떻나라는 생각이 약간은 드네요. 자, 우리 마샬 물려보겠습니다. 지금 마샬의 오버드라이브 한번 물려볼게요. 키스9에다가 자체를 마스터링하는 느낌? 그냥 톤이 그냥 어떤 톤이든 얘 임의로 그냥 네, 프리앰프라서 네. 프리앰프 스타일 오버드라이브인가 봐요.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네. 좀 깔끔해지죠. 개성이 있어요. 개성이 있어. 역간 낮은데 좀 얘만의 색깔. 예, 네. 자신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되게 뭐 무난하면서도 얘 봐라? 예, 그런 게 있어요. 좀 뭐니 뭐지 얘는 뭐지? 뭐 가격대는요 27만 천 원? 네 27만 1000원입니다 이 정도는 하죠. 예, 이네 정도 하죠. 그리고 프리앰프로 사용하고 그걸로 생각 그러니까 오버드라이브는 역가가 좀 너무 적으니까 약간의 그 드라이브라는 느낌보다는 좀 프리앰프스럽게 사용을 하시면 내 기타 사운드를 좀 이렇게 탄탄하게 탄탄하게 마스터링 돋보이게 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튀어나오고 좀 마스터링스럽게 이렇게 좀 바꾸는데 중점을 두고 이걸 사용하신다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펙트 타임즈를 이제 저기 현 리뷰하시는 현 PD하고 네. 그 은총 씨가 이렇게 페달보드를 갖고 오는데 네. 페달보드 밑에가 다 오버드라이브예요. 드라이브 계통만 한쪽 모아놓고 오, 위쪽은 공간계만 공간계통. 모아놨다. 근데 은총 씨도 요거 하나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요거 그좀 드라이브 이제 좀 식상한 거좀 빼내고 요걸 하나 껴두면 참그 완벽하게 될것 같아요. 세팅을 딱 정리해 주는 느낌. 그래요. 그러네요. 오. 우선 은총 얘는 씨가 그런 거 아니야? 스튜디오 사운드로 그러니까 라이브 사운드를 스튜디오 사운드로 좀 만져주는 그런 프리앰프, 그런 오버드라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다. 네네네. 기타를 한번 바꿔보죠. 생각보다 좋네요. 네. 처음에 저별 기대 안 하고 그냥 오버드라이브 겠거니 뭐 네. 그런데 오버드라이브에서는 약간 실망이다 했는데 프리앰프로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훨씬 좋은. 자 가보겠습니다.
마샬 불러볼게요. 굿굿. 야 이거 야 이거 괜찮네. 아 왜냐면 드라이브에 지금 이거 TS9 오버드라이브에 베이스에 오버드라이브 베이스 깔아놓고 얘를 물려요. 근데 오버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는 솔직히 좀 위험한 위험하죠. 네 그 배치인데 개성을 죽일 수도 있고요. 야 그리고 좀 볼륨을 좀 같이 레벨을 맞춰서 하면 드라이브에 드라이브니까 좀 더 강력한 뭔가 알맹이 있는 소리를 만들어주네요. 네. 깡통 같은 소리를. 보통 드라이브 드라이브 하면은 노이즈. 그게 없어지잖아요. 코어가 없어져요. 없죠. 완전히 없어지고. 옆에만 극적 그냥 계속. 근데 안에 힘이 딱 있어요. 와우. 얘 좋네요. 생각 잘했네. 만약에 내가 오버드라이브가 있는데 이 오버드라이브는 내 메인이었어. 근데 약간 깡통 소리가 나지만 좀 그래도 계속 썼어. 좀 더 고급진 레벨 업 하고 싶으면 얘 하나. 네. 싹 바꾸기만 해도 노이즈 없어요. 자, 우와 보이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자, 함줄평을 생각을 하시면서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저는 저번에 했던 시청자 함줄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웰러스 오디오 이펙터의 줄리 아날로그 코러스 비브라토 예전에 했었어요. 이게 그거죠. 이게 그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그로테스크한 사진. 네, 그로테스크한 이런 사진의 네. 이 웰러스 코러스였어요. 비브라토. 아 사춘간 볼빨기님이 네. 잘 써주셔가지고. 네 사춘간 볼빨기. 또 선물을 드려도 되죠 뭐. 되죠. 네. 네. 되게 신예네요 신예. 이분이 전쟁터가 되어버린 페달 시장에 주목해야 할 페달 브랜드 월리스. 월러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내일 꼭 오십시오. 그러니까 김 선생님하고. 네, 백범 김 선생님. 하고 볼빨기 선생님하고. 네, 네 두 분은 꼭 뵙고 싶네요. 사춘길 이렇게 두 명이 오시는 거. 둘이 오셔도 됩니다. 둘이 오셔도 되고요. 김 구우면서. 네, 김 구우면서 오셔도 되고요. 볼을 빨면서 오셔도 됩니다. 네. 아, 너무 이분에게 네. 볼빨기님에게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줄평 주시죠. 저 지구 대표 드라이브 맞습니다. 오, 네. 보이저 라디오에 월러스 보이저를 탑재하라. 네. 마스터링 돼서 나오지 네, 않을까. 맞아요. 뭐 그런 느낌. 우주인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인티들도 사운드 좋네. 사운드 좋네 이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탑재하라. 네. 자 케이크 대 와인 점 예. 드리겠습니다. 아 얘를 말이죠. 잠깐만요. 케이크 대 와인 몇 대 몇? 두 점. 와 우리는 항상 역점 어쩔 수 차이나요. 네. 9점입니다. 네. 드라이브 두 개 있으신 분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드라이브든 어떤 사실 디스토션이 지금 여기에 뭐 마땅한 게 얘는 좀 예, 싫고 예.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안 물려봤는데 디스토션에서도 잘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한 역할을 뽐낼 것 같은 보이저였습니다. 네. 자, 오늘 보이저와 함께 해봤고요. 내일이 왕중왕이라서 여러분들 또 이제 면대면. 네. 네. 면대면. 네. 그 면상을 맞댈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좀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 토크를 하자니 좀 떨리는데 제가 얼마 전에 김제동 콘서트를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 김제동님의 기운을 받아 네,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네, 네.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름 남았습니다. 네. 아 올해가? 네. 올해 계속 얘기하지 뭔가 힘을 주시는 그런 댓글들 좀 달아주세요. 병호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의 힘을 실어줍시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 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네. 리뷰 만나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우리 내일 보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